안녕하세요. 또 이상한 걸 시키는 템파크 사인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이제 영옥이나 이제 어른들 인기 많은 애들이 해야 되는데. 인기 많잖아요. 기세종 선수와 더 안 좋습니까? 좋죠. 너무 좋죠. 세종이랑 명주랑 와서 너무 좋고 운동할 때도 더 친해질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뭐가 가장 좋아요? 그거 말고 밥 먹을 친구가 생겼다는 게. 요한 형 형수님께서 맨날 이제 고생하셨는데 이제 고생을 좀 덜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윤재 선수 지금 가니까 여러분들 가는 길에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윤재 선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아 오늘 옷 멋있는데요? 아 오늘 날씨 되게 좋아서 진짜 경기 보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엄청 좋죠. 구름도 엄청 예쁘다. 구름 한번 찍어야 되나? 선풍기 왔어요. 시원해요? 슈퍼워치 넥폴은 제 평생 못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도소 가신다고 제 마음을 주셔서 선택해서 선택해 주세요. 범인 검사장 추석 선물. 어머 이게 뭐예요? 육보요. 이거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사인을 얘 사인은 지금 다 오고 있어요. 저희도 영상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그 감성 민주선수의 선사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남쪽에 가자. 잘생겼다. 사인 되게 귀엽더라고요. 무슨 띵띵. 아 예. 그거 지금 귀여우라고 한 거예요? 아 노렸어요? 진짜? 날씨가 생각보다 더워가지고 근데 이제 팬들이랑 이제 이렇게 가깝게 보고 인사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기분 좋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서울 정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이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네,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들한테 추석이라고 용돈을 주신다는가? 아니면 용돈이요? 애매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외모는 뭐 네. 범민 형은 키가 작잖아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키는 크니까 범민 형보다는 낫지 않나. 말이 필요 없는 멀티존 정유철 선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뭐 난리 났네요. 안 일어나 주셔서 감사해요. 질문이 바로 들어왔어요. 벌써요? 1016님께서 벌써 모델 같은 기억지를 유지하는 법은 뭡니까? 어, 저도 그게 유지하는 법이요? 아니, 원래 유지보다 어떻게 그래도 좀 나와야 되고 이럴 텐데 그렇습니다.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정유철 선수 비결이 뭘까요? 아무래도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니까 훈련이 비결이다. 네, 배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정인철 선수는 특히 뭐 어떤 음식 좋아하실까요? 저는 네. 전을 좋아해요. 아, 전을 좋아해요. 네. 아, 그 떡도 좋아해요. 떡, 꿀떡. 아, 떡도 꿀떡. 꿀떡. 네. 아, 정말 그, 이번 명절에는 그 카페를 갔는데 네. 거기서 꿀떡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먹었어요. 아, 꿀떡을. 네. 아, 정말. 우리 목소리가 꿀같이. 아, 정말. 꿀이 뚫뚫 떨어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미드필더를 뛰다가 맞아요. 수비로도 그 네.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 네. 미리 준비가 된 건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원래는 어렸을 때 중앙 수비를 보긴 했어요. 근데 아. 이제 프로 와서는 이제 주로 이제 미드필더를 봤기 때문에 네. 중앙 수비 자리는 오랜만에 이제 네, 자리를 선 거였거든요. 네. 네, 저도 좀 걱정은 조금 하긴 했는데 네. 몸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몸이 기억. 네. 병원이네요. 아, 저 네. 네, 병원이에요. 아, 이게 맞아. 바로 프로죠, 사실. 프로죠. 예, 그렇죠. 이게 프로죠.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정현철 선수에게 FC 서울이란 네. 가족이죠. 아, 가족. 그만큼 맞았습니다. 또 예, 아주 끈끈하게 예, 함께 지내는 네, 맞습니다. 떼야 뗄 수 없는 네.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다. 네. 지금까지 출연진 중에 네. 말씀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긴장이라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긴장이 너무 잘하시네. 저희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 몸이 기억을 해서.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잘하시고. 네. 아, 자, 네. 오늘 이렇게 정현철 선수와 함께 해봤는데요. 네. 출연료는 네. 네.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꿀떡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16 지금까지 FC 서울 FM 서울이었습니다.